가장 경제적인 여행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비가 6,000원, 300원. 다낭 경제대학교 앞에서 8번 버스를 탔는데, 여기 옆에 타신 분들이 레이디 부다, 저쪽 송차반도 그 관음상 있는 데를 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맞나 모르겠네요. 빰흥에서 출발해가지고 추베, 그래서 땀세부이 빰흥 출발, 빰흥 가오깜레 옹익중 르따이한 웬휴도 소벤네틴 중땡송, 가오땡송, 중땡송, 뉴한송, 뇨괜, 짠딴통, 짠딴통, 붕탕, 땀세부이부이 중릭. 아무튼, I don't know where. 아무튼 이 버스가 가는 종착지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아마도 이 버스가 저쪽 송차반도 앞 끝까지 가면 좋겠네요. 지금 한참 걸어서 내려왔는데, 한강도 가보고 스터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거리에서 스케이트보드도 타보고, 시장, 그 다음에 맛있는 반미, 항아리, 돼지고기, 훈제 반미도 먹어보고, 지금 다낭 경제대학교 앞에까지 갔다가 안에 둘러보고, 지금 주말이라서 학생들은 별로 없었고, 일단 버스 하나 그냥 무조건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낭 무이케 해변과 한강 사이에 있는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고속도로 좀 되겠네요. 엄청 큰 도로고, 저렇게 화물을 싣고 갈 정도로 큰 길입니다. 메인 도로가 이렇게, 원래 다낭 시내는 한강 서쪽. 한강 서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정거장.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저기 용다리네, 용다리. 용다리. 한강의 용다리. 끝쯤에서 내려야 되겠네요. 저쪽에 한강 끝쯤에 가면은, 부두가 있습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부두에 가면은 배가 꽉차 있을 텐데, 거기를 한번 둘러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끝에까지 쭉 가서, 역시 가성비 좋은 버스 투어. 66,000원, 300원짜리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랩보다 더싼 버스 투어. 이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버스 잡아타고 왔다 갔다 하면 대충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아, 그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살기 할 때는 무조건 버스 투어를 해라. 버스 투어는 갑이다. 이유는 편하게 둘러볼 수 있고 가격은 엄청 싸고. 예. 란디 땅 란제 짜이 레빠이 요. 여기는 어디? 아, 저 알처럼 생긴 데가 아마 한강의 끝부분일 겁니다. 바다 한강 그 저도 다리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디쯤이야? 르다이한 까우딘선 뮤한선.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버스 노선 지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길을 걷다가 멈췄네. 어우, 야야야야. 건물도 크고, 윙크, 메리엇 호텔. 캐스롤. 아마도 저 다리를 건너면 저게 브릿지 같은데 저 다리를 건너면 항구 쪽일 것 같습니다. 와, 비행기 타고 나와요. 어휴, 길 넓다. 도이디엔 빈곰 프라자 뇨웬 도이덴. 아, 여기가 빈곰 프라자인가 보다. 윈마트 H&M. 아, 있네. 빈곰 프라자. 빈곰 프라자는 후에도 있었는데 CGV도 있고, 빈곰 프라자가 베트남의 랜드마크인 것 같네요. 여기가 다리고, 저기가, 저쪽이, 조금 더 갑니다. 여기가 다리. 아, 저쪽이 또 하나의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저 끝에 쪽으로 가면 아마 송차반도 관음상 있는데, 가는 거 레이디 부다. 레이디 부다. 어, 오케이. 어디? 아, 오케이. 레이디 부다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네요. 저기 송짜반도 그 산 아래에 레이디 부다가 있습니다. Are you from China? No, Korea. Yeah, I'm from Russia. 관음상 쪽에 여행을 간답니다. 옛날에 관음상은 한번 가봤기 때문에 별로 뭐 갈 생각은 없고 항구나 가보는 게 낫겠네요. 항구. 이 버스의 종점 같은데 아마도. 요 정도에서 마무리. 버스 여행은 좋다.